안녕하십니까. 유니온 메이드입니다. 진짜야만대 동영상 잘 시청해주고 계시죠? 오늘 방영할 내용은 그 서스펜더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. 그 서스펜더 유래에 대해서 보통 알아보니까는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 서양인들 그 독일 쪽에서 그 반바지에다가 판타롱 양말, 무릎까지 오는 양말 신고, 그, 허벅지 쪽에다가 가터벨트에서, 그 당시에는, 뭐, 폴리, 뭐, 탄성, 뭐, 나일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, 양말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, 이 가터벨트로 해가지고, 양말 이렇게 고정시켰다는, 그런 게, 서스펜더의 기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, 정확하진 않아요, 근데. 그냥 그렇다고만 하는데, 그때가 1820년대인가 아마 그랬는데, 이미 우리 조선에서는 서스펜더를 사용 안 했잖아요. 한복, 풍덩한 한복에다가 그냥 끈 같은 거 동여 매고. 어떻게 보면은 벨트는 우리가 더 먼저 사용했어요. 어떻게 된 게.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죠. 그리고 그 서스펜더를 차면은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, 그게. 특히 화장실 갈 때.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갈 때, 뭐랄까. 집에서 볼일을 보지 웬만하면은 밖에서 안 봐요. 특히 막 공중화장실 냄새 많이 나잖아요. 아유, 그 아주 지랄 같아가지고. 웬만하면은 소변만 보지 큰 거는 웬만하면 다 집에서 보는데, 진짜 어쩔 수 없이 급한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진짜 불가피하지만은, 옛날에 제가 일할 때그 지하철 그 지하상가 쪽그 깔쇠 매장에서 잠깐 했었는데, BYC가 BYC에서 그 떠리 장사하면서 깔쇠 장사 잠깐 했었는데, 그때가 겨울이었어요. 요런 거 입고 그때 안에 서스펜더 바지 입고 집에서 볼일을 보고 왔는데, 뭐를 잘못 먹었는지 그날따라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, 아, 그 화장실 그 칸막이도 좁잖아요, 거기. 그 좁은 데서 이렇게 추운 날막 이런 거 헤비한 그 N3B 같은 거 입으면은 막 거의 때도 없잖아요, 막. 그 너무 지랄 같고, 또 그때 그 바지가 뭐냐면은, 그때 그 바지가 요거 27년 그 ABC 그모 커뮤니티의 그 콘테스트에서 이게 1등 했던 바지인데, 그 어저께 그 말했듯이 그거 20년대라서 요거 버튼 3개잖아요. 그요 27년 이 바지 요거 서스를 차고 했는데, 잠깐만요. 그 화장실에서 그때 내가 볼일을 봤을 때, 그때를 내가 잠깐 재현 한번 해볼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그때는 이거 이런 걸 입었었어요. 이걸 일단 벗고, 그리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이런 내복을 입었어요. 어차피 다 남자끼리인데 어때요? 저뭐 유튜브 뭐 뭐랄까, 다 독자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, 거의. 뭐 여자들은 뭐 거의 전생이 있다 없다, 귀신이 있다 없다, 뭐 그런 존재잖아요. 그래서 다 남자들만 있다고 그냥 가정하고, 어차피 남자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? 내가 그때 그 화장실에 있었던 일을 한번 재현 한번 해볼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저 일단 이거 19금 아니에요. 이거 검은색 입었으니까 절대 19금은 아니고요. 뭐 내가 뭐 미친 짓 하는 것도 아니고, 뭐 영화 그 조커 있잖아요, 조커. 그 조커 가면 쓰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더라도 그 세상이 미친 건지 아니면 그 주인공이 미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이거 내가 미친 건 아니에요. 세상이 미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뭐 내가 술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.
가만히 있어 보자. 그때 화장실 급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거를 벗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려고 했는데 걸 데도 없어요. 그리고 막 주위에 막 옆에서 막 역하면서 막 냄새도 많이 나고. 그래서 그냥 위에다 이렇게 걸쳐놨죠. 그리고 화장실이 또 이렇게. 이거 1850년대 의자인데 그냥 이게 변기로 한번 상상을 하죠, 그냥.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. 그 옛날 화장실, 이거 있잖아요, 이거. 그러면은, 볼일을 보려면은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, 이렇게. 이게, 땅에 닿기라도 하면 어떡해요? 이게 물에 닿기라도 하면 어떡해? 하물며, 이 셔츠가, 하얀 셔츠가, 그것도 하얀 셔츠가, 여기 물이라도 닿으면 어떡해요, 이게. 참, 아주 여기 지랄하더라고, 이게. 그래서, 결론은, 이런 날, 서스는 웬만하면, 잊지 말고, 정 입고 싶으면은, 볼일 다 보고, 서스를 차고, 외출하길 바랍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뭔 말인지 모르면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아, 그렇구나. 뭔 말인지 아시죠? 이만 이런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렇게 볼래 볼 때, 이렇게 볼 때, 요거, 요 서스 요거, 물안 닦게 요거 조심해야 돼요. 이런 게 걸리적거리 싫으면은 그냥 아예 다 벗고 싸야 돼요. 그냥 그게 제일 마음 편해. 그냥 자, 뭔 말인지 알죠? 서스펜더 처음에는 화장실 갈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뭐 서스펜더 기원하고 또 서스펜더 이렇게 착용하는 바지를 입고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애로 사항들에 관해서 오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자, 진짜야 만데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부디